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본격적으로 이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어느 정도 몸풀기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준비한 컨텐츠 사실 긴급 컨텐츠예요. 사심각사 컨텐츠는 아닌데 약간 시사성 컨텐츠로, 만약에 이 컨텐츠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가 주로 진행하는 사심각사 컨텐츠의 화질,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망 이용료 법안 저지로 망 중립성 지키기. 네, 오늘은 채팅창 안 끌게요. 그래서 망 이용료 법안을 저지하고자 오늘 이 컨텐츠를 계획을 하게 됐어요. 네, 채팅 계속 올려주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그 초과가 되네. 네, 그냥 이거는 이쪽 부분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이 컨텐츠는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을 편을 들지 않을 거예요. 상식적이지 못한 망이용료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에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있고 무소속에도 있더라? 망사용료 법안 통과를 막아야 되는 이유? 이 망이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 IT 등의 특정 산업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외에 수출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치명타를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줄줄이 과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똑같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이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의 무역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가리니까 그냥 이건 끌게요. 망사용료, 네트워크 유지에이지 피라고 부르죠.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통신사마다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KT에서는 접속료라고 부르고 있고, SK브로드밴드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라고 부르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오늘 내가 평소보다 PPT가 글씨체 크기가 한 단계 클 거예요. 오늘 그만큼 그 사안이 심각한 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페이지는 좀 많은데 이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하느라 뭐 내용은 지난번 다른 컨텐츠보다 양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만 몇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그거예요. 사용료 지불하는 거야, ISP한테. 자, 대한민국의 현황. 영국의 IT 시장 조사 업체인 텔레지오그래피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망 사용료는 1Mbps당 $9를 지불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다른 선진국들로 볼까요? 미국은 1Mbps당 $1밖에 안 내요. 유럽 1Mbps당 $2밖에 안 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집에서 인터넷 이용하는 게 100Mbps죠? 그러면 100Mbps당 우리 $900 내는 거야. 자, 그리고 요즘 그 기가 인터넷 생겼죠? 1Gbps죠? 1Gbps는 1000Mbps예요. 대충 환산하면. 옛날엔 2의 10제곱이라고 1024라고 막 했는데 요즘은 그냥 1000배로 바꾸나봐. 그래서 그냥 쉽게 1000Mbps,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가 인터넷을 쓰게 되면요, 1Gbps $9000 내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지. 1Gbps면 $9000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는 이 인터넷망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요. 다른 나라들은 막 몇 배 이상을 받아요. 자, 유선 인터넷 요금 정산 방식이에요. 약정된 대역폭의 회선으로 통신사의 막으로 접속을 시켜줘요. 그 대가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액제예요. 통신사와 약정한 대역폭 안에서는 시간과 양에 관계없이 할당된 대역폭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몇만 원 내요?
이한달 동안요, 그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만 써도 되고요. 그래도 똑같이 내고요. 하루에 진짜 한달 내내 24시간 계속 돌려놔도 똑같이 돼요. 그리고 통신사하고 약정한 대역폭, 회선 속도에 따라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지. 당연히 기가 인터넷이 더 비싸지. 그래서 통신사가 만약에 1Gbps 회선은요, 그 100명이 1Gbps 속도를 이용하려면요, 회선이 100Gbps의 용량이 필요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 만약에 1Gbps 회선을 이 통신사에서 100명이 계약해. 근데 100명이 계약했는데 100명이 항상 24시간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정 비율의 사용자들이 동시 접속하니까 그냥 한30% 정도 동시 접속한다고 쳐요. 그러면 30Gbps 정도만 회선을 구축을 해놓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통신사가 구축한 회선의 용량은 한정돼 있고 그 용량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 고속도로 그 진입 생각하면 돼요. 고속도로 요금소 명절 때 겁나게 막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천안에서 서울 요금소 천안에서 신갈분기점까지가 내가 알기로 아니 천안에서 서울 요금소까지가 아마 8차로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가변차로로 가끔도 다닐 수 있게 해주지. 천안에서 서울 요금소까지가 8차로야. 그리고 청주에서 천안까지가 6차로예요. 근데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가 12차로고 판교분기점에서 양재나들목까지가 10차로예요. 그러니까 이 경부고속도로도 구간별로 대역폭이 다르잖아. 이 이유가 구간별로 차량 그 평상시 차 이용하는 그 차의 양이 교통량이 다르다는 거지. 천안에서는 그 공주 쪽으로 가는 차들이랑 청주로 가는 차들이랑 나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안분기점 지나면 갑자기 경부고속도로가 6차로로 좁아지는 걸알수 있잖아. 물론 거기 이제 아산청주고속도로 개통하면 그걸 맞춰서 확장을 할 수도 있대요. 경부고속도로가요, 옛날에 부산에서 대전까지가 4차로였어요. 지금은 영동군에서, 지금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금강 구간 빼고는 최소 6차로 이상으로 넓혀졌죠. 그런 것처럼 고속도로가 차로를 하나만 넓혀줘도 교통체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도요, 회선을 조금만 더 많이 구축을 해줘도 그 서버 기계를 한 개만 더 늘어놔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접속자 수에 따른 통신 품질 변화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대비를 해놓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제일 이걸 쉽게 느끼는 거. 대학 홈페이지. 평소에 서버 기계 뭐한개 내지 두 개만 쓴다고 치자. 캠퍼스별로 한 개씩. 그런데 수강 신청 기간에 임시 서버 운영하죠.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그 수강 신청을요, 그 날짜별로 단과대학별로 따로 받는 거 알죠? 단과대학별로 수강 신청 따로 받고, 그리고 이제 교양 과목 수강 신청할 때는 캠퍼스별로 따로 접속해요. 이유가 있어. 이 이유가 같은 날에 전교생이 한꺼번에 다 접속을 해봐요. 서버 터져요.
서버 터져서 그 접속 대기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나 대학 갔을 때그 1학년 첫 수강 신청할 때 선배들이 우리 수강 신청하는 날 그날 아침에 그 서울에 모여가지고 그 어디 PC방 좋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신청하자. 아니면 이런 모임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도서관에서 수강 신청하는 날 도서관 그 도서관 서버 좋잖아요. 거기서 자리 잡고 앉아 있다가 거기서 막 광클릭하는 거야. 물론 첫 수강 신청 때는 그렇게 했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하길래 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썼던 컴퓨터가 도서관 컴퓨터보다 좋은데 굳이 PC방을 가서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굳이 PC방까지 갈 필요성은 못 느끼겠는 거야. 그래서 1학년 2학기 수강 신청부터는 그냥 나는 집에서 했어요. 그런 것처럼 대학 홈페이지 운영 서버에서는 수강 신청 기간에 하나여 임시로 서버를 확충하고는 하죠. 물론 이제 인터넷 속도가 더 빠른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속은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수업 빨리 채우려고 거기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를 예로 들은 건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해서인 것도 있어요. 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 평소의 접속자 수 에 따라서 그냥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그 서버를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철군님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어그로 끄는 컨텐츠를 해. 막 동시 접속자 수막 10만 명 찍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철군님 방송만 미어 터지는 거야. 그쪽 서버로 몰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 좀 채팅이 좀 버벅이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 송출이 시청자 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 기간 때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권을 따오는 경우가 있죠. 특히 아프리카 TV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중계권을 따오잖아요. 근데 이 중계권 때문에 평소에 접속 잘안 하던 유저들도요,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되면 시청자 수가 몰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래, 그 감수트님 예로 들어보자. 감수트님 월드컵 때 접속자 수 엄청 뽑죠? 막 동접 막 30만 명 나오고 막 40만 명 나오고 그러죠? 근데 평상시 방송 때 감수트님 뭐 평균 한만명 나온 동접 평균 만명 나온다 치자. 감수트님 동접이 만 명인데 월드컵 때 수십만이야. 이거를 평상시 서버 양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아프리카 TV도 이거에 대한 대비는 해놓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가 왜 도대체 선진국들 중에서 비쌀까요? 자, 기존의 통신 3사들이 너무 위상이 세요. 그리고 각종 규제가 있죠.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못해요. 외국보다 비용이 비싸요. 거기에다가 정부는 요금 더 내려라. 그리고 5G 등 신규 통신 기술 투자에 대한 압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통신 오지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통신사의 사업 방식 자체가 많은 비용을 청구를 해야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계속 투자를 하려면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결국은. 자, 근데 우리나라가 망 사용료가 이렇게 비싸니까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트위치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대한민국에 진출하는 방식이 그
우리나라에다 서버를 안 둬요. 접속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외국 컨텐츠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솔직히 뭐 지금에 와서야 얘기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트위치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용자가 많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많아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유튜브가 초기에는 그 우리나라가 유튜브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그 유튜브가 일본에다가 서버를 두고 그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서의 그 해외망을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였어.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구글은 아예 각 나라의 해저 케이블과는 별개로 본인들이 자체로 해저 케이블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이 구글로부터 구글이 야, 니네 나라 이용자 많으니까 니네 통신사들 우리 케이블 좀 써?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고화질 시청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통신사가 외국 컨텐츠 사업자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접속을 제공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러면 이제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야, 니네 우리가 좀그 접속료 싸게 해줄 테니까 니 우리나라에 좀 서버 좀 구축해줘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이미 통신사들의 사용료를 굉장히 비싸게 내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우리나라 포털의 양대산맥이죠. 네이버, 카카오. 이미 2020년부터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알기로 1심에서는 SK 브로드밴드가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승소한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망사용료 법안과 관련돼서 이미 국제 분쟁은 있었어요. 미국이랑 유럽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좀안 맞아서 분쟁이 있었어요. 한때 망사용료 부과했었다가 엄청나게 비판이 터지면서 그걸 좀 철회를 했어요. 망사용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상호 접속 고시를 보면요, 2016년 이전에는요, 통신 3사가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비용 정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상호 접속 고시를 개정을 해요.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요. 이때 인터넷 접속 용량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제가 생겨났어요. 흔히 말하는 그 인터넷 종량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종량제가 쓰였던 게 1990년대 그 모뎀으로 하는 그 PC 통신 시대. 그때가 인터넷 종량제가 있었어요. 자, 2016년에 그 접속 고시 개정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1990년대 막 PC 통신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 전화회선을 컴퓨터 모뎀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PC 통신을 해야 되는 회사들은요, 그냥 회사 대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서버를 사서 갖다 놔요. 그래서 그 랜으로 접속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컴퓨터 모뎀으로 그 전화회선을 끊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그집 벽에 그 전화회선 있죠? 그 전화회선을 전화회선을 뭐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니? 전화회선을 그 전화기에서 뺀 다음에 전화기 단말기에 꽂지 않고 그 전화회선을 컴퓨터 모뎀에다 꽂는 거예요.
그 컴퓨터 모뎀에다 꽂고 접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요금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1997년 4월 1일부로 이 정액 서비스 요금제로 바뀌게 돼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그 이제 정액제 요금에 따라서 통신회선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뎀을 쓰게 됐는데 2000년대에도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가 여기서 반발이 심해서 철회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휴대전화 요금도 25% 할인 제도가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정보통신법 이런 거에서 그 원가대로 다 안 받는 거야. 그래서 2019년 겨울에 상호접속 고시를 다시 개정을 해요. 그래서 통신사 사이의 상호접속료 이거를 사실상 정산하지 않고요. 그리고 1개위 사업자 간의 접속료를 무정산 구간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가 그 대중교통 환승요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환승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환승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체계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 옛날에는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좀 더 비싸게 받았어요. 그 민자고속도로 요금 정산을 좀 따로 받았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제 운영 구간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그 이용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각자 회사에서 따로 받았어요. 그 민자고속도로가 이제 21세기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 이제 하이패스가 보급이 되면서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모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그 뭐냐 민자 구간 요금을 따로 정산하는 노선이 있어. 예를 들자면 광주원주고속도로 이런 거. 광주원주고속도로 그 요금 따로 정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주분기점 보면요, 원주분기점 근처에서 그 다차로 하이패스 있죠. 거기서 교통량을 딱 측정을 해요. 그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그 요금을 부과를 해가는 방식이에요. 다차로 하이패스로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해가지 오히려 그 논산천안 고속도로라든지 그 부산대구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옛날에 그 호남 고속도로의 민자 구간이나 그 중앙 고속도로의 민자 구간 이런 데는 옛날에는 진짜 요금을 따로 받았는데 요즘은 따로 안 받아요. 요즘은 그 구간 그냥 통과해요. 그 접속료율 인하폭도 올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망 중립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였던 팀 우라는 사람이 2003년에 이 개념을 제시를 해요. 이 팀 우라는 사람은요, 단대당 원칙이랑 커먼 캐리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요. 단대당 원칙, end-to-end principle 이 원칙에 의하면요, 망의 양 끝에 있는 이용자가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 판매자,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이 권리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걸 좀 쉽게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배추가 재배가 돼요.
강원도에서 감자가 재배된다고. 진짜 쉽게 그 강원도에서 그 고랭진 강원도 대관령 고랭지에서 감자가 재배가 돼요. 그럼 이 감자가 어디로 오겠어요?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온단 말이야. 그 가락시장으로 와가지고 보통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 둘 중 한 군데로 와가지고 거기서 경매를 해서 거기서 상인들이 각자 쫙 갖고 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경매 그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해요. 가락시장 경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들이 이제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그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은요 그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도매시장가가 있고 또 소매시장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매시장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뭐 동네 구멍가게라든지. 근데 요즘 동네 구멍가게 찾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편의점 생각하면 돼요. 슈퍼마켓 말고. 그러니까 슈퍼마켓은 얘도 그 마켓 기업이 그 판매선을 최대한 싸게 잡아오는 능력치가 있어요. 근데 편의점은 그 직영이 아니고 가맹이거든요. 슈퍼마켓이랑은 달라요. 슈퍼마켓은 직영인데 편의점은 가맹이에요. 그래서 이 가맹 편의점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요금이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그 정가가 있죠. 슈퍼마켓이랑 편의점이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식자재마트 가보면 식자재마트도 가락시장 같은 데서 다이렉트로 업소용 식자재들을 딱 갖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음식점 업소들도요 보통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거래를 트든가 아니면 더 나가가지고 그 제품의 원산지 농가로부터 그 직거래를 트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 영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최종 소비자가요 최초 판매 지역인 가락시장 가서 직접 사는 거야. 우린 가락시장 가서 직접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단대단 원칙이고요. 근데 우리가 굳이 가락시장까지 직접 다 가진 않잖아요. 뭐 가락시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이제 커먼 캐리어. 커먼 캐리어는요 약간 이제 공동선에 기반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 필수 기반 시설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거나 과점을 할 경우 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신사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메인 그 통신 회선을 쓰는 통신사가 3개밖에 안 돼. 이 통신망 제공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원칙에 의한 정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보유자, 인터넷 주소 보유자, 컨텐츠 제공자 및 이용자, 이동통신기기 사업자, 그리고 사용자 등 트래픽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에 동일한 과금체계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사용자들이랑요 사업자들이랑 내는 과금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기업들밖에 못 살아남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망사업자가요 이용자랑 컨텐츠 사업자한테 요금이 이중으로 징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통신사는요, 우리가 만든 망으로 사업하면요, 그럼 사업자도 망 사용료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업자들은, 컨텐츠 사업자들 덕분에, 우리의 컨텐츠를 이용한 사람들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 있잖아, 우리 덕분에. 우리가 이거 못하, 컨텐츠 사업 못하면 컨텐츠 유저들이 요금 낼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대용량 컨텐츠랑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망 투자 비용은요, 통신 사업자만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지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망 투자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하면요, 이제 그래서 네이버가 그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내는 돈이 도합 1,000억이에요. 1년에 1,000억씩 내요. 네이버는 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컨텐 그야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업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망 부활을 유발하는 컨텐츠 사업자들도, 야, 니들도 돈 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해외 사업자들의 주장대로,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들의 주장인 대로 해외 컨텐츠 사업자들이 비용을 지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겠지? 그리고 컨텐츠 사업자가 이용을 분담하더라도요, 통신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은 낮아요. 이미 우리나라 통신사들 요금 올릴 대로 올려놨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게요, 물가가요, 오르면 더 오르지, 더 내리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소비자들에 대해서 부담이 이중적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이망 사용료에 대한 관련 이슈가요, 그이망 사용료 징수가 처음에 우리나라 기업에게만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만 적용할 때는 굳이 이거 기업이 이돈낼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될까? 약간 그 인식이 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는 남았죠? 근데 뭐 M군, 판도라 TV 이런 데는 다 망했어요. 싸이월드도 망했어. 그 이제 유튜브 등 해외 기업에 대한 요구 여론이 발생하니까, 그 우리는 약간 우리나라에만 망 사용료 제도가 있고 소비자들의 과세가 부담이 되는구나, 약간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생각하면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망 접속료만 내요. 근데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자기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많을수록 통신사에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네이버 1,000억씩 내고 아프리카 TV에 막 150억씩 내고 막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은 해요. 근데 이망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내냐면, 그 나라에다가 자기네 기업 서비스에 서버를 구축을 해주는 거야. 서버를 구축하고 그 나라의 망을 이용하는 대신에 그망 이용료를 내주는 거지. 접속료를 내는 거예요. 접속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춰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사업자들도요, 아니,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도 내고 싶어. 근데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부담할 돈이 없어서 우리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통신사들이 비현실적으로 요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한테는요, 한 달에 얼마? 이 접속료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기업한테는 매달 받는 접속료 말고도요, 그 접속하는 사용자들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또 받아요. 이중과세야.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영상의 화질이 좋아진다든지, 영상의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문자 컨텐츠의 양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진 컨텐츠 같은 경우도 그 사진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등 대용량 컨텐츠가 발달하게 되면 결국 그 대용량 컨텐츠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돈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PC 통신이 그런 구조였어요. 옛날에 PC 통신이 그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요, 당시 모뎀을 썼으니까 전화 요금이 아주 그냥 비리해서 그냥 쫙쫙쫙쫙 나갔던 거야. 그래서 지금의 통신 요금 부가 구조가 합리적인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망사용료를 지불을 해요. 구글도요, 그 프랑스에다가 그 트래픽 유발에 대해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해가지고, 그 국영통신그룹 산하 사업자한테 그 접속료를 내요. 이용 대가를 내요. 그리고 넷플릭스도요, 북미의 4대 ISP 회사들이랑 추가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요. 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요, 망 중립성 규정을 만들면서 인터넷 속도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차별이랑 요금 재별에 따른 그 약간 혜택? 그 차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공익 설비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 컨텐츠 속도의 저하라든지 차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차별해두면 우리 니들이 우리 서비스를 차별하는 걸로 볼게.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고속 제공 조건으로 추가 가금하는 것도 차별로 규정하긴 해요. 그래서 요금제에 따른 용량이나 속도 제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뒀으면 하네요. 그래서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해서 컨텐츠 사업자랑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은요, 야, 통신사들이 니들이 인프라인데 망 사용에 있어서 공공성, 중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약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든 컨텐츠는 동등한 선에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신사업자도 이미 기존의 통신료금 받고 있는데 왜또 받아?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사업자들의 비용 증가는요, 컨텐츠의 자유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망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대한민국 인터넷 컨텐츠 기업들이 2016년 기준이에요. 네이버가 734억 원을 냈어요. 2017년에는 1100억 원을 냈대. 통신사들한테 낸 비용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요, 거의 매년 150억 원씩을 주고 있대요. 자, 근데 이게요, 우리가 국내 트래픽 대부분을 국산 기업들이 소화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09년? 한 그때쯤부터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뭐 아이폰이라든지 그 삼성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해외 CP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된 거야. 이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진출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물론 나는 그 전에 그 유튜브에 가입이 돼 있었지만, 2010년에 그 뭐냐 스마트폰에 유튜브 앱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보게 됐죠. 보게 됐고, 그 다음에 해외
CP 업체들을 그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뭐 트위터도 하게 되고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SNS를요, 내가 그 SNS를 군대에서는 당신은 막그 싸지방에서는 아마 그 보안 문제도 접속을 못했을 거야.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네이버도 막 그때 막 미투데이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투데이 결국 문 닫았잖아요. 트위터한테 졌잖아.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해외 CP 업체들이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해외 ISP들이 CP 업체들한테 망 사용료를 거의 안 받거나 아니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싸요. 안 받지는 않아. 그러면 국제 해외 망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각 나라의 최상위 ISP들이 서로의 망 대여폭을 계약한 만큼 서로한테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쾌적하고 빠른 통신을 위해서 국내 ISP 통신사들이 해외 망 대여폭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국내 통신사들이 그냥 그 서버를 더 깔아주고 케이블 더 깔아주고 해주면 돼. 근데 그러려면 통신사들이 자비로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그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지출을 아끼고 대역폭을 안 늘리면 서비스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통신사들이 그것 때문에 뭐 해외망 대역폭 늘려주는 방법 중에 사실 그래서 그 트래픽 양에 따라서 그 기업들한테 돈을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해외 ISP에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해외 CP한테요, 자국 ISP가 찾아가서 망 이용료를 지불을 요구한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유튜브가 대한민국에 서버를 직접 구축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ISP에다가 망 이용료를 지불을 하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서버가 없죠? 유튜브는 서버가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CP들이 대한민국 ISP에 지불해야 되는 망 이용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통신사들한테 매년 1000억 넘게 내고 있다는 거를 유튜브가 과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쟤네들 저렇게 비싸게 내는데 우리 보고도 내라고 하면 그 겁나게 비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아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서버 한국에 딴 둘래 이 꼴이 된 거예요. 해외 CP 업체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요,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에다 두면 사용료가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다 안내 일본에다 까는 거야.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구글은요, 데이터 센터는 일본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또 자체적으로 케이블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글은요, 그 우리나라 통신사가 그 해저 케이블 깔아놓은 거를 안 써요. 그 바다에 있다 우리 다 케이블 깔아놓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요, 해저 케이블을요, 남쪽으로밖에 깔 수가 없어요. 북쪽으로 깔 수가 없어요. 북쪽을 못 가는 이유가 북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 그 케이블 까는 게 해저로 까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디로 깔았느냐? 그 미국이 그 그나마 저기 태평양 쪽으로는요,
조금 그래도 덜 힘들게 깐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케이블을 이제 저기 알래스카 쪽으로 까는 거야. 그 알래스카, 시베리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사할린으로 온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일본 쪽으로 해적 케이블을 깔아요. 그러면 그 일본 쪽에서 또 해적 케이블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 쪽으로 오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마냥 바다 밑으로만 깔면 그 엄청난 그 심연의 세계로 어떻게 뭐 깔려 있는지 알수 있겠어요? 아, 물론 가끔 상어가 뜯어먹었다는 그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긴 하겠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바다 바뭐 육지로도 케이블을 깔고 바다로도 케이블을 깔고 그런 식으로 까는 거야.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통신 케이블이 그 우리나라의 그 지하에 깔려 있어요. 그 지상이 그 전기줄로 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ISP들이 기업의 사용료도 비싸게 요구해서 생긴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해외 CP들은요, 그 서버를요, 우리나라에 안 두고 근처 나라에다가 두고 서비스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고품질의 컨텐츠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서 망을 확충할 비용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해외 CP들은 대한민국에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ISP랑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대한민국 CP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특히 카톡 그리고 아프리카 TV요? 해외에서도 방송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컨텐츠 해외에서 다쓸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들 기업이 그 해외 ISP한테 비용을 지불하느냐? 안 해요.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송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통신사들한테 비용을 지불해요. 그러면 미국 ISP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미국의 CP 서비스를 과연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ISP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쓸때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에 소비자가 있다고 미국 CP에게 대한민국 ISP가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사실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요. 영상을 올리면요, 우리나라 시청자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나 같은 경우도 펌프 동영상 해외에서도 많이 봐요. 그러면 해외에서 뭐냐, 해외에서 그 시청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그 유튜브 수익을 과연 우리가 미국에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약, 그 별도의 계약을 맺어놔요. 그 여러분들 그 유튜브 수익 정산 신청 이런 거할 때요. 그 우리가 미국에서 뭐 별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미국의 과세를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식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면 돼요. 망 사용료 문제로 인한 미국이랑 EU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한때 트래픽에 대응한 정책을 입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니들이 그 짓을 한다고? 그럼 우리도 막을까? 해서 실제로 막았었어. 근데 이 트래픽 압박으로 인해서 유럽이 얼마 못 가서 결국 철회를 해요. 자, 대한민국 국회가요, 무역 질서 개념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은요, 2020년 12월에 최초 발의를 해요. 최초 발의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혜숙 의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합심해서 발의한 의원이 더민주에만 있느냐?
국힘에도 있어요. 여야 구분 없어요. 국민의힘에 김영식, 박성중 의원 등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이원욱, 윤영찬 의원 등이 있고 무소속에도 양정숙 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근거를 강화해가지고 도합 7건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가 돼 있어요. 그 최초 발의 건만 갖고 왔는데 여기서 가장 최근에 발의된 건에는 그 우리 그 유명한 의원 있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있더라. 망사용료 법안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 아프리카 TV가 현재 1년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돈이 연 150원이에요. 아니 150억이에요. 네이버가 1년에 망사용료 지불하는 돈 1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에다 지불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통과되면요, 넷플릭스는 이 망사용료를 미국에다도 내야 되고 대한민국에다도 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망사용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0배나 비싸요. 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기술 발전과 초기 투자 비용의 회수, 그리고 사업자 간의 경쟁 등으로 망사용료 하락이 일반적인데 이 대한민국의 통신사들은 2015년쯤부터 이 사용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망사용료 입법 예고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한민국 통신사와 해외 서비스 업체가 이거 관련해서 이미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컴퓨터 통신 산업협회가 이거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해외 컨텐츠 사업자한테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면 대한민국의 컨텐츠 수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불러와서 대한민국의 컨텐츠 제공업체에다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복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우리나라 컨텐츠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요, 미국도 관세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무역 보복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트위치요? 이미 보복하고 있어. 2022년 9월 30일부터요, 대한민국 IP 시청자 한정으로 방송 시청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를요, 720p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원래 트위치에서 1080p에 60프레임에 비트레이트 8000kbps까지 그 가능했었는데 720p에다가 비트레이트 3000k로 제한을 해 버렸어요. 그 보통 720p에서도 60프레임으로 송출을 하려면 최소 그래도 6000K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트레이트가 3000K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60프레임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트위치 본사에서요, 이에 득실을 따진 결과 대한민국의 사업을 축소를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스트리머가 1080p 이상으로 송출할 경우 해외에서는 원본화질로 시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트위치가 또 2023년부터 구독에 대한 그 수수료를 좀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 수수료가 뭐냐면요, 그 시청자들이 스트리머한테 유료 구독료를 주고 구독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수수료를요, 그 트위치가 많이 갖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아프리카 TV도 구독이 있죠? 이거를 BJ랑 아프리카 TV가 나눠 가지잖아요. 이 비율 차이가 아프리카 TV는 일반 BJ의 경우는 아프리카 TV가 많이 갖고 가요. 파트너 BJ는 BJ가 많이 갖고 가. 약간 뭐 이런 거야. 그거를 좀 뭐 비율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는 같은 이유로 이 한류 여파로 인해서 외국 사용자가 증가한 우리나라의 컨텐츠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우리나라의 컨텐츠 플랫폼들 다른 나라의 망사용료 지불해야 돼요. 아프리카 TV도 다른 나라의 망사용료 지 내야 돼. 그리고 이것 때문에 트위치가 대한민국에 강제로 화질 저하 조치를 한 것처럼요, 유튜브도 화질을 강제로 떨어뜨리거나 대한민국 서비스를 닫을 우려가 있어요. 네, 어이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부분을요 일부러 클립을 딸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립을 따가지고 내가 원본 화질 1080p 60프레임 8000K로 송출을 할 때랑 강제로 화질을 열화시켜가지고 720p 3000K로 송출을 할 때 그거 비교 영상을 지금 이 부분 클립을 따서 내보낼 거예요. 얼마나 역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대한민국에서 외국과 통하는 해적 케이블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 쪽으로 해서 해적 케이블이 와요. 그러면 그 이제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지하 케이블로 연결을 해나요? 이 통신망들은 그 보통 지하 케이블로 연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 맨홀 뚜껑 열고 공사를 할 때 전화 공사 중이라고 막 그 뜨는 그 삼각대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서 공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통신 케이블이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지하로 케이블을 뚫어놨으니까 그 통신 케이블을 해외에서는 해적 케이블로 뚫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해적 케이블밖에 없느냐? 일본에서 바다 건너서 와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 케이블을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못해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북쪽에 북한이에요. 그러면 북한 쪽으로 통신 케이블을 깔겠냐고요? 안 깔아요. 그 우리랑 북한이랑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예요. 전쟁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안 끝나고 휴전 상태인 국가한테 통신 케이블을 공유를 해요? 안 한단 말이야. 누가 미쳤다고 해요? 군사 보안 노출될 수 있는데? 응? 여러분들 그 군전화, 응? 여러분들 군대에서 군전화 단말기 누른 다음에 그 9번 누르고 나면요, 이 통화는 저기 도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음 계속 뜨는 거 알죠?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지하에다가 통신 케이블을 매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외교 관계가 좋으면 네, 매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일본이랑 전쟁 상태가 된다? 그러면요, 일본도 그 통신 케이블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랑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걔도 다른 나라하고는 케이블 안 끊고 있죠? 그런 논리야. 그렇고요. 그 대한민국 통신사 3사가요, 그럼 인터넷 환경 구축을 굉장히 잘해놔서 우리가 유튜브를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구글이 자체적으로 해적 케이블을 또 만들었어요.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해적 케이블을 쓸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통신사들이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여기 싸움에 개입을 했어요. 이 구글의 항의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 그러면 이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나라에서요, 해외 플랫폼 사용이 활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페이스북은요,
KT 데이터 센터에다가 캐시 서버를 설치하고 KT에다 돈을 줬어요. 서버 이용료 줘요. 페이스북은 줘요. 그러면 나 SKT 쓰고 있거든요. SK 브로드밴드랑 LG U+는 그건 왜 쓸 수 있냐? KT 캐시 서버에다가 중계 접속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사들은 상호 접속 원칙에 따라서 별도 비용을 정산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좀 뭐냐 접속량 느려지고 막 터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상호 고시 계정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SK랑 U+ 접속 경로는 뭐 홍콩이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이런 데로 경로를 우회를 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느려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속도는 사실 KT가 제일 빠르기는 해요. 그렇다고 KT가 그 인터넷 회선 서비스 속도가 빠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1GBps KT 기가 인터넷 이거 정상적으로 기가 속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100Mbps 인터넷을 쓰고는 있는데 이제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하니까 내가 기가 인터넷을 쓰기는 해야 돼. 내가 기가 인터넷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쓰고 있어요. 물론 기가 인터넷 쓰면 방송 송출 속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뭐 동시 송출도 할 수 있고 뭐 그러겠죠? 네. 물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지. 자, 우리나라에서 해외 플랫폼 사용이 활발할 수 있는 이유. 자, 유튜브, 구글 자체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공유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착신망 이용 대가를 컴캐스트에다가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자체 해적 케이블요, 우리나라 통신사가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야.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대한민국 CDN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정보 이동량에 따라서 회선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비싸다는 거야. 자, 근데 이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는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있어요. FTA가 있어요. 이거 협약 위반 소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국 기업에다가 페널티를 의무화하는 게 자유무역 논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9월 20일에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다른 나라 망사용료 시스템은요, 각 회사가 점유한 대역 폭에 대해서 접속료를 부과를 하고요, 얘네가 중간에 어디를 경유하는지에 대한 대역 폭에 대해서는 정산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느 만큼 트래픽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정산은 안 해. 자, 근데 대한민국은요, 점유하는 대역폭 그리고 경유하는 대역폭까지도 정산을 해요. 이것 때문에 네이버가 망 사용료를 연 1,000억 넘게 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2015년부터 세계에서 망 사용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 간주 범위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해외 기업들 보기에 대한민국의 정산 방식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동시 송출하고 있는 스트리머 나동현 씨는 이 공청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망 접속료랑 망 사용료는 별개다.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도 아예 망 접속료만 내자. 망 사용료를 왜 내냐? 이거 낼 필요 없는 거잖아. 왜 내?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터넷 컨텐츠 기업들 과세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막 그 유튜브에도 그렇게 막 이중과세 나가고 그러면요,
그러면 유튜브는 대한민국의 유튜버들한테 그 수익 배분은요,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이 갖고 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또 유튜버들은 이제 대한민국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어그로 끄는 컨텐츠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유료 멤버십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멤버십 전용 컨텐츠만 올린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제 K 컨텐츠 산업이랑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가 있었어요.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최했어요. 이상원 의원, 이모경 의원. 그래서 여기 유튜브 코리아도 참석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망 이용료는 컨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들의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업체들한테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건설업체들은요, 오히려 그 유지 보수해주고 건설업체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주를 해가지고 한국도로공사가 여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건설업체들이 돈을 내는 거야.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원 의원. 망 사용료와 관련 논의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어왔는데 이 컨텐츠 업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컨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 돌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 컨텐츠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컨텐츠 기업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이필성 대표도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컨텐츠 산업은 최근 5년 동안 매출 연평균 4.9%, 수출은 18.7% 성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컨텐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창작자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이 창작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특정 기업군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이 아니고 창작자들과 사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컨텐츠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CCIA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와 달리 타국 기업의 페널티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협약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요. 이 링크들은요, 내가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코리아 블로그에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넷에서 망 중립성 지키기 서명 링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픈넷은요, 여기 그냥 opennet.or.kr로 접속하면요,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 이 덕스, 구글 이폼 문서로 들어가면 망 중립성 지키기 서명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이망 중립성 지키기 서명 링크 이걸 바로 올릴 거고요. 인스타그램에다가는 오픈넷을 통해서 접속을 할수 있게끔 그 유도를 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씨, 왜 이리 자, 망 중립성 수호 운동
여기 지금 실시간 서명자 수 112만, 아니, 11만 2603명이 청원을 했어요. 여기 오픈넷 서명 지금 11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아, 이거 서명, 이거 그거구나, 그냥. 그렇구요. 여기 보면 여기 서명 다 있어요. 여기 오픈넷 메인 채널로 들어가도, 아, 그냥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 메인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네요. 오픈넷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냥 오픈넷 링크를 그 올릴게요. 내가 인스타그램에는 오픈넷으로 들어가라고 유도를 할 거고요. 그 여기로 그 들어가면 되고요. 그 여기 이 구글 문서로 바로 이 들어가면 돼요. 오픈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더 많은 자료를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자료들 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픈넷에서는요, 각종 이 서명 있죠? 그 이런 거좀 다른 분야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뭐 opennet.or.kr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1080p 60프레임으로 방송되고 있는 비트레이트 8000K로 방송되고 있는 이 영상을 만약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접속자들한테 강제로 화질을 열화시켜버려요. 강제로 720p 30프레임 3000K로 떨어뜨려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주 주옥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질 딸려가지고 에이 답답해서 못 보겠다 가는 거야. 결국 떠나요. 그러면 이 플랫폼 떠나죠? 그러면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과연 이쪽 한쪽 산업 분야에만 해당이 될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망중립성 수호서명운동 다 같이 좀 협조 부탁하도록 할게요.